테나시아 TV10 독자 여러분, 태권도 국가대표 오혜리입니다. 네, 지난 리우 올림픽 때 밤잠 못 주무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왔고요.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는 지금 들어와서 원래 계획은 가족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, 네, 조금 바쁘게 인터뷰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, 네, 인사도 다니면서 지내고 있는데요. 네, 조금 지금 뭐 이거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고 좋은, 네, 기회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좀 즐겁게 하고 있고요. 네, 끝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과의 여행을, 네,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계속해서 또 이제 시합이 있기 때문에 리우 올림픽은 끝났지만 또 제가 또 남은 시합들을 준비하고 또 제 할 일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, 네, 그런 태권도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을 맞아서 저도 이렇게 한복을 입었는데요. 네, 독자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.